한날 한시에 태어나진 않았으나 한날 한시에 성공하리라. 누구든 이 맹세를 어기는 자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후! 와, 미쳤네. 뭐야, 도원결? 야. 야, 삼국지다. 고기 야.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한 명씩 신청을 할 거예요. 거절할 수가 있어? 거절도 있어. 아, 나 정식인데 나랑 데이트 갈 사람. 망했다. 와, 어떡해. 나 민망할 것 같아 지금. 나 종수야, 나랑 같이 데이트 가줄래? 종수 DJ. DJ 맞죠? 응. 정수 씨도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식 씨 할 때는 소주 한 잔 확정이고요. 아우, 거기 동지 오셨어요. 아, 거기 동지 오셨어요. 아, 충격적입니다. 응? 자, 다음 타자 나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안 돼, 여기 내려오는데 있었길래 너무 반가웠어. 내가 또 기다리고 있었지 또. 상처 받지 말라고. 나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왔다고. 나 영호야! 나랑 같이 데이트 해줄래? 아니, 이건 좀 그... 패배자들의 무. 자, 고기 파티. 여기 계신 분들은 네, 여기 남자 숙소 앞에서 한잔 하세요. 고기 파리하면 됩니까? 네네. 아,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디 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얘기하고 친해지고. 근데 또 어색하진 않아요. 그럼요. 살짝 이제 또 어두워지고 있는데. 아, 짜증나! 안 줄까? 야, 너희들이 있어서 든든하다. 야, 혼자 먹는 거 같아, 진짜 아까. 아, 나 얼마나 진짜 슬플 뻔했는데 처음에. 하필 또 맨 첫 타자야. 그러니까 첫 타자라서. 아, 이게 맨 마지막에 갔는데 이제 여러 명이 남아 있으면은 그래서 심리적 부담감이 덜하잖아. 그렇지. 아, 나도 처음에 다 완전 충격이었다가 뒤돌아보고 너네들 보고 아, 그나마 아, 그래. 그래 약간 동병상련의 처지랄까? 그치? 어. 그래, 혼자가 아니구나. 어, 알 계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난 좋았어. 남의 행복, 불행은 나의 행복. 아니지, 동지가 더 생기니까 좋았지. 고민 때 보면서 나도 혼자 먹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뭐 이런 뭐 무슨 기분이야 이런 기분이. 와, 지금 겪어 보니까 알겠지. 아니 또 모르지. 지금은 시작은 약간 이런데 뭐 6일차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 방송 얘기가 안 돼.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 그래. 빨리 결의를 다지라고. 결의? 삼국지요. 도원결의. 도원결의 해야지. 어, 진짜 도원결이네. 유관장. 야. 칼 대신 젓가락으로 해. 좋다. 너는 가위로 해. 쟁. 오, 소리. 쟁. 빨리 가장 연장자가 빨리 선언해. 뭐라고? 선언해. 뭐라고 할까? 한날 한시에 태어나진 않았으나 한날 한시에 성공하리라. 다시 이제 멘트 다. 누구든 한날 한시에 태어나진 않았으나 한날 한시에 성공하리라. 누구든 이 맹세를 어기는 자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와, 더 미쳤네. 뭐야, 도원결? 야, 영호 씨는 야, 삼국지다. 고기. 야. 아니, 의자왕 조는 분명히 들러리가 되는 여자들이 있어. 거기 그냥 간 거야. 그냥 우리 납득하기 싫어서 그냥 간 거라고. 그 정도. 내가 그 정도야? 더 슬픈데? 학교에서 CC한 적 있어? 있어. CC 안 했어? 나는 약간 옛날부터 막 남들 소개팅 시켜서 서로 이어붙여주고 그런 거 재밌어 했어. 그랬어. 나도 좀 시켜주라. 형? 영호 형님. 아우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여기서 다 여기 우리 삼겹결이 해가지고 삼겹결이 했잖아. 삼겹결이 약간 이 세 명이니까 이제 다 해주지. 그런 거 다 잘 풀려야지. 삼겹결이 우울했는데 또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행복은 너무 맛있어. 행복하면 되는데 아 엄마 미안해. 근데 이제 우리의 관건은 그거잖아.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게 나는 제일 고민인 것 같아. 어떻게 할까. 일단 잃어버린 우승부터 찾아야겠다. 아니 진짜 아 영원히 아까 내가 위에서 봤는데 그 모든 걸 잃은 표정, 나라 잃은 표정이었어. 내가 봤는데 진짜 아니 소파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진짜 나라 잃은 표정이었다니까. 1910년에 그 나라 뺏길 때. 어 그럼. 진짜 나라 잃은 표정이야. 장군님들 자살. 모든 걸 날렸어. 내가 그때 태어나서 정말 독립 만세를 열심히 했어. 그때 어, 살았으니. 와 이렇게 크게. 아 진짜 어떡하지? 응? 이걸 먹고 다른 분들이 다 돌아왔을 때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분들이 돌아갔을 때 최소한 썩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써,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뭐 어떤 액션이라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 어떻게 할 것인가. 삼겹살을 원 없이 먹네? 요새는 쓰고 있어. 잘못 살았던 거. 와 진짜 인생에 많은 응? 깨달음을 여기서 또. 무슨 깨달음? 아, 자게 살아야겠지. 그만 건들고 이렇게 이렇게 우정 쌓고 갈 수도 있다. 그래도 이왕이면 뭐라도 하나라도 썸이든 뭐든 해봐야 그렇지. 아쉬움이 없지. 뭐라도 뭐 매물상에 까여 보기도 하고 이미 까였지만 또 깔 수도 있지.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쩌지? 네? 나는 찬 느낌대로 가냐 아니면 이제 응? 살짝 양 물러서느냐 약간 이런 건데 아 어쩔 것인가. 아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응? 잘했다고 소문이 나서 댓글도 잘했다고 댓글이 달릴까 고민이네. 하나의 진정한 우정을 느낄 수 있어. 안돼 여기서 그럼 안돼. 행복한데 눈에서 눈물이 어머니가 슬픈 표정을 지을 거 생각하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야, 엄마한테 미리 전화해야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보지 뭐라 누구한테? 엄마한테. 엄마한테? 엄마 보지마 그래야지. 아 이거 방송 빠개졌다. 그렇지. 엄마 보지마. 아 나 회사에 사람 다 알 것 같은데. 우리 회사는 전국에서가 전국에서 다 갈고 계는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어 리더님 가서 영표 받았다면서요. 잘 보고 왔습니다. 저 이제 업무 이야기 할까요? 이러면 아 하지마.